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씨.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6월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에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9년 6월 4일, 중국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 노동자, 시민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976년 천안문에서 그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1976년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정권에 항거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하면서 발생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당시보다 이후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가 정말 큰 혁명이었어요. 1989년 4월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많은 국민에게 추앙받았던 인물이었는데요.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계기로 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보수파의 반대편에 서서 개혁주의를 펼쳤고 국민의 편에서 손을 들어준 인물이었는데요. 집회는 학생들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도 참여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아, 그럼 후야오방 총서기가 그 사망한 뒤에 다시 무력 진압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민주화 요구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천안문 앞에서는 매일 100만 명의 대대적인 집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엄청난 규모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중국도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이 중국은 시위 자체를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를 했고 또 베이징 일원의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최악의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는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떠난 이들을 기리며 매년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78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발명한 프랑스의 발명가 몽골피의 형제. 1783년 6월 4일, 몽골피의 형제가 세계 최초로 열기구 무인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오, 열기구, 두둥실. 네. 아, 근데 이 열기구를 만든 두 형제가 혹시 원래 발명가였나요? 몽골피의 형제는 어릴 적부터 과학적인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로 우애도 좋았는데요. 형의 성향은 발명가에 가까웠는데 건축업을 했고 동생의 성향은 사업가에 가까웠는데 종이공장을 운영했다고 하네요. 근데 발명가와의 뭔가 연결성이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1775년 형인 조제프는 낙하산을 만들면서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탁물이 뜨거운 열에 의해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 이후 조제프는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열기구를 연구했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아, 세탁물 맞아. 이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빨래 할 때 보면 맞아요. 두둥실 될지 있잖아요. 네,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열기구를 생각을 하신 거구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종이 공장을 운영하던 동생인 자크가 형의 이야기를 듣고 열기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1782년 12월 14일 마을 인근 들판에서 자신들이 만든 열기구를 하늘에 띄워봤고 열기구는 2km를 비행하다가 내려앉게 됩니다. 야, 그래도 2km나 날아갔네요. 네. 첫 시도인데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럼요. 네. 성공인 거죠. 이번엔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월드 오브 투모로우, 툼레이더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미국의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1975년 6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태어났습니다.
아, 안젤리나 졸리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좋아하세요?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맞아요. 정말 바랬어요.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안젤리나 졸리의 또 다른 면을 평가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는 1982년 영화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로 7살의 나이에 데뷔했는데요. 이후 1993년 저예산 영화 사이보그2에 출연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고, 1995년 스릴러 영화 해커스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And the winner is Angelina Jolie. Is Angelina Jolie? 그리고 그녀는 아카데미상, 미국 배우 조합상, 골든글로브 등 국내는 물론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배우로 입지를 다졌는데요.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출연뿐 아니라 제작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작품이 있나요? 2011년 영화 피와 꿀의 땅에서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언브로큰 등 각종 작품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6월 4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3년 과학 로켓 과학 1호를 서해안에서 발사했습니다. 과학 1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로켓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시엔 더 어려웠을 텐데, 근데 이 과학 1호 개발로 우리가 이제 로켓 개발에 1차 관문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과학 1호는 발사 후에 96초 동안 오존층 농도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66년에는 제2공화국 장면 총리가 사망했는데요. 아, 장면 총리 네. 어떤 분이셨나요? 그는 1960년 4.19 혁명 후에 제2공화국의 총리로 취임해서 활동하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반혁명 음모 혐의로 투옥됐다가 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1941년 독일 국왕 길헬름 2세가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독일 제국의 3대 황제이자 독일의 마지막 군주로 해외로 적극 진출을 도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주도권을 이제 독일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군요. 네, 맞아요. 이분이 독일 혁명의 발단이 되기도 해서 국민의 원성을 받기도 했죠.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력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